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영입니다. 오늘 초대석에 우리나라 과학기술정책, 정보통신 관련 정책을 총책임지고 계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영민 장관을 초대했습니다. 요즘 우리가 뭐 ICT 그러는데 그게 바로 정보통신 기술인데요. 이걸 얼만큼 발전시킬 수 있냐에 우리나라 국운이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자, 우리 미래를 얼만큼 활짝 열어제쳐주실 수 있을지 유영민 장관께 오늘 궁금증을 하나하나 풀어봅니다. 장관님,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불러주셨어요. 네. 원래 민간 기업에 쭉 오래 계셨잖아요. 예. 제가 첫 직장 생활도 민간 기업이었고요. 중간에 잠깐 이제, 소업제업 관련한 공직을 잠깐 나왔습니다만, 네. 다시 또 민간 기업 들어간 데도 민간 기업이고, 대체로 저 경력이 거의 다가 뭐 민간 기업. 그래서 경영혁신을 중심으로 한 또 정보통신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한 ICT 업계에 계속 계셨으니까 그렇습니다. 네. 예.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소프트웨어 전문가시고 뭐 전문가라 그럽니다만은 이제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코딩 프로그램 코딩부터 시작을 해서 그 부분들을 기업에 어떻게 접목을 해서 네.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거냐 늘 그런 쪽의 일을 쭉 해왔죠. 그렇죠. 그래서 뭐 전문가다 하는데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장관직을 맡으셨는데 네. 과거 자료를 찾아보니까 진대재 장관인가 정보통신부 장관 민간기업에 있다가 간 경우에는 예. 처음이시더라고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다 이제 관료 출신들이 쭉 장관을 맡아오셨는데 예. 교수 출신도 있었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근데 민간 업계에서 이렇게 가셔보니까 일하실만 하세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이제 공무원이나 정치권에서 가셔서 그런 문제들을 잘 풀 때가 있는 거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민간기업 출신들이 가서 근본적으로 예, 예. 뭘 바꿔야 될지 이렇게 하는 쪽이 아무래도 민간기업의 감각이 또 중요할 수 아니겠습니까? 네. 기업은 아시는 대로 매일매일이 생존에 대한 그렇죠. 그런 절박함이 연속이니까 속도도 빨라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아마 지금 저 같은 사람이 필요한 때가 아니냐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관 딱 취임하시고 제일 먼저 바꾸자 한 게 뭡니까? 조금 구체적으로 이렇게 실행을 했으면 좋겠다 한데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획, 전략 참 많았는데 결국에는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실행이 되어져서 뭔가 실체가 드러나고 그런 부분들이 우리 사람의 변화 그게 또 사회, 국가의 변화. 네네. 그게 멀리 보면 또 우리 미래를 준비하고 먹거리, 일자리 이런 쪽에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 아무튼 그런 쪽에 열심히 실행력. 실행력입니다. 아예 뭐 부처 직원들한테 보고서로 일하지 마라 그러셨다면서요? 그게 이제 잘 아시는 대로 중앙부처의 공무원들이 해야 될 게 정책을 많이 개발을 해내고 예, 예. 그런 쪽으로 시간을 많이 가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상당히 유능한 공무원 집단이 이 보고서 만드는 네. 이런 쪽에 일 시간을 너무 많이 뺏기는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언제 공부하고 언제 아이디어를 내고 언제 현장을 다니겠느냐. 그래서 그걸 좀 줄여주자. 한 30%대 정도로 좀 줄이면은 나머지 시간을 정말
공부하고 생각할 시간을 가지고 정책 쪽에 많이 좀 되지 않겠냐. 그런 쪽이 많이 조직 문화를 바꾸고하는 쪽은 거기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 TF가 이름하여 사이다입니다. 사이다? 사이다. TF인데 사는 뭐냐면 버릴 사. 아. 일을 버리자. 아. 이는 쉽게 하자. 단순화하자. 예. 다는 차 한잔 먹으면서 소통하면서 버리고 단순화하고. 예. 그래서 그런 TF를 한다든지. 사이다. 사이다. 재밌네요. 민간에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바로바로 집어넣으신 거죠, 그게?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보는 게 머리에 소위 들어가 있는 건 소위 우리가 노잉 그러잖아요. 네. 그 머리 들은 것을 사실 실행을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야, 물론이죠. 그럼 이게 머리 든 거와 실행 사이에 갭이 발생이 될 거고 그 갭만큼 국가적으로 보나 여러 가지 측면의 손실이죠. 네, 그러니까 네. 그 갭을 메꿔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실행에 본능적으로 반응을 즉각 하는 반응이 몸에 배어야 되는데 그게 제가 말씀드린 현장에서 이름부터라도 좀 새로운 맞아요. 그런 변화부터 출발되지 않냐 싶습니다. 그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부르고 4차 산업혁명의 가장 중요한 게 정보통신기술이라고 하고 지금 그걸 다 관장하고 계신 부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뭐 민간의 기술 발전이나 이런 수준에 비추어서 정부의 법과 제도는 뒤따라가고 있지 못하다. 뭐 이런 얘기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이 갭을 어떻게 줄이고 오히려 정부가 민간의 그런 발전이 더 빨라질 수 있도록 촉진하는 역할을 하느냐.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핵심 과제일 텐데. 정확하게 질문을 예. 짚어주셨습니다. 제일 고민거리긴 하고요. 네.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초연결을 기반으로 한 지능화 혁명이다. 지능화. 모든 것이 연결이 되어져서 사람의 개입 없이 네. 자기들이 스스로 알아서 판단하고 작동하고 하는 세상. 그러니까 모든 사물에 지능이 들어간다. 네. 초연결을 기반으로 한 지능화 혁명에서 우리가 우리 삶과 관련된 그런 미래를 준비하고 먹거리를 만들어내고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그게 실체가 있어야 되겠다. 그 실체가. 모든 게 4차 산업혁명이다. 예, 구름 잡는 게 아니고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그런 것부터 쉬운 것부터 찾아내자. 그래서 거기에 제가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고 우리 사고도 과학기술, ICT 기술 그 자체에 머무르지 말고 이런 부분들이 어디에 접목이 되어져서 나타나는 게 뭘 거냐. 그 나타나는 과정에 우리의 미래에 가장 중요한 먹거리를 뭘로 잡을 거고 또 그 이름의 성장 동력이 이게 되겠죠. 그다음 끊임없이 그게 융합이 되어져서 나타나는 미래 먹거리에 대해서는 본능적으로 우리가 반응을 하자. 그러면 거기에 일자리도 있는 거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딱 이거다 잡는 것보다도 그렇게 실체를 잡기 위한 노력을 하다 보면 쉬운 것부터 결과가 나올 거다 하는 것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브랜드 네임을 하나 정하자. 네. 그래서 제가 아이코리아 4.0이라는 걸 정했습니다. 아이코리아 4.0. 코리아. 아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인텔리전스, 지식도 아니고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인터랙티브하게 소통하는 뭐 이런 거 인터랙션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아이를 이제 해석을 하고 그런 아까 말씀드린 초연결을 기반으로 한 지능화 혁명의 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대한민국 코리아의 4.0은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첫 번째 버전인 4.0. 이제 앞으로 이제 그게 또 발전되가면 4.1, 4.2 되겠죠? 그래야 되겠죠. 예. 그래서 그걸 하고 세 가지의 큰 구성, 요소를 이제 정의를 했습니다. 아이코리아 4.0 밑에. 4.0 아래에. 아래에. 세 가지.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는 첫 번째 DNA입니다. DNA? DNA. 우리가 흔히 이제 DNA, DNA 그러는데. 유전자 이런 거.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 인용을 해서 내용은 다릅니다. 뭡니까? D는 데이터. 데이터. 빅데이터. 그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연하죠. 이 데이터가 무지하게 많이 쌓여 있어야 사람도 머릿속에
지식이나 이런 것이 많이 쌓여 있어야 그것이 내 머릿속에서 융합이 되어서 지혜가 되어지고 그렇듯이 예, 예. 그거 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판단을 안 하겠습니까? 네. 그 판단하는 것이 이제 인공지능 AI가 되겠죠. 그러듯이 데이터가 중요하니까 D는 빅데이터를 중심으로 한 데이터, N은 5G를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 연결, 예. 네트워크. 그러면은 A는 인공지능이네요. 인공지능 그렇습니다. 어. 그래서 DNA가 하나가 있고요.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그렇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DNA가 한 축이 있고 또 두 번째 축은 국가의 그것을 가능케 해주는 가장 밑바닥에 있는 그걸 가능케 해주는 중심에는 과학기술과 ICT가 있습니다. 물론이죠. 그래서 이 국가의 R&D 시스템을 연구자 중심, 과학자 중심으로 예. 획기적으로 과학자가 연구에 몰두하는데 아까 그게 알프스 그렇습니다. 그 프로젝트 팀에서 하는 그렇습니다. 예. 그 R&D의 혁신이 두 번째 축이고요. 네네. 세 번째 이제 큰 축은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사람 삶을 중심으로 한 관계되는 모든 축의 실체가 있는 것을 나타내자. 그래서 삶의 문제, 사람 중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아이코리아 4.0. 네. 그래서 자연 재해로부터 안전한 삶을 또 화재로부터 먹는 음식의 안전한 문제 등등 예. 모든 그런 문제를 과학적으로 예측을 하고 과학적으로 문제 해결을 해주고 그래서 이 부분에 우리의 사람 중심의 미래 준비를 하고 먹거리를 만들어내고 일자리를 만들어내자 그 세 가지 축이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아이코리아 4.0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가 되고 그 밑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잔잔잔잔한 예, 실행 예. 과제들이 예. 우선 순위를 가지고 이렇게 진행될 겁니다. 오늘 그 설명해 주신 아이코리아 4.0의 세 영역을 조금 조금만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봤으면 좋겠는데 예. DNA, 데이터, 네트워크, 데이터 뭐 빅데이터 시대라고 예. 하는 건 뭐 우리 다 이미 통용되고 있고 네트워킹과 관련해서 좀 아까 5G를 말씀하셨는데 예. 이번 이 평창 동계 올림픽에 이제 5G 기술을 뭐 처음으로 선보였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5G가 왜 중요한 건지부터 우선 예, 우선 그 말씀드리면은 5G는 5세대의 이동 통신은 4G보다 속도로 보면 한 20배 정도 빠르다. 네, 네. 아까 말씀드린 초연결 세상이 되어지면은 모든 사물들이 이제 연결이 되는데 그중에 예를 들어서 우리 전화기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 TV, 가전제품, 냉장고, 자동차 다 연결돼서 예, 예. 사람 개입 없이 지가 판단해서 예, 예. 다 작동 안 되겠습니까?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그 판단을 하려면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이 모여야 될 테고 네. 그 엄청난 데이터들을 자기들끼리 주고받으면서 그런 정보들을 교환하고 거기에서 판단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속도가 빨라야 될 거고 네, 네. 그런 부분들을 구현을 해주려 그러면은 이제 볼 수 있게끔 또는 그 현실과 가상이 구분 없이 빠른 속도로 뭔가 구현을 해주려 하면은 가령 우리가 자율 자동차가 실제 도로에 다닐 때 자기가 모든 것을 우리가 운전자 없이 판단해서 모든 걸 하려 하면은. 데이터를 계속 주고받아야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예. 어느 정도 속도 이상이 보장이 돼야 되고 예. 그걸 보고 하는데도 VR, AR이 같이 들어간다든지 그렇군요. 드론, 그다음 의료, 예? 헬스케어라는. 아, 뭐 금방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휴대전화, 스마트폰 가지고 서로 소통하고 이 정도는 차원이 다르네. 4G, LTE로 되는데 가능하죠. 이제 지금까지는 그렇게 서로 소통도 안 하던 모든 물건들, 사물들이 소통해야 되면 기본적으로 오가는 양 자체가 어마어마한 속도로 늘어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늘어나는 거를 옛날 4G, LTE 정도 갖고는 감당을 못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 지연 없이. 예, 예. 그럼 그게 나타내는 세상이 지금 우리가 우리 삶하고는 우리 삶하고는 전혀 다른 세상에 들어간다. 물론입니다. 그게 아.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내고 그걸 구현하는 자동차, TV, 전화기 모든 가전제품이 새로운 시장이 만들어진다. 전부 신제품이 나와야 그렇습니다. 되고. 예. 그걸 우리가 빨리 선점해서. 지금 5G 기술에 있어서는 우리가 제일 앞서 있나요? 굉장히 경쟁이 치열한데. 그런데 저는 이제 그게
먼저 그거를 선점하는 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장관님한테 아 5G는 4G에서 그냥 하나 업그레이드 된 게 아니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네요. 1부터 4까지의 이 시대와 완전히 구별되는 예. 새로운 하나의 시대. 그 연장선상에 있긴 하지만은 저는 그렇게 좀 굉장히 도전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네. 왜 그러냐면은 사람이 유일한 자원인 대한민국이 어쩌면 4차 산업혁명이다, 또 스마트 시대다, 이런 것이 우리 대한민국에 주어진 굉장히 좋은 기회인과 동시에 축복이지 않느냐. 네네. 그래서 굉장히 힘들지만은 때로는 우리가 인공지능 관련해서 이런 거는 많이 처졌다, 뭐 이런 도전적인 게 많이 여기 있습니다만은. 예, 예. 이런 자극이 우리에게는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또 하나의 도전의 기회다. 맞습니다.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그렇게 보고. 지금 언급하신 대로 보통 이게 4차 산업혁명 하면 많은 분들이 주로 주목하는 게 인공지능 파트, 로봇 기술 파트, 뭐 정보통신 파트 이런 쪽이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솔직히 인공지능이나 로봇 기술에서는 우리가 앞서 있다고 말할 수 없거든요. 하지만 정보통신에 있어서 만큼은 우리가 앞서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앞서 있는 영역을 더 확고히 다지자 그런 전략을 쓰시는 거죠. 조금 전에 이제 정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인공지능은 우리가 처져 있다는 말씀이 참 맞으신 말씀인데 그게 이제 오해가 있을 수 있는 것은 인공지능이 뒤떨어졌다는 것보다도 네. 사실은 그 앞단에 있는 데이터 쪽이 네, 처져 있다. 네, 네. 원인이 거기 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그냥 지혜를 가지고 뭘 판단을 하는 원천은 뭐냐면은 어렸을 때 받았던 교육, 심지어 여러 가지 뭐 종교적인 백그라운드도 있을 거고 학교에서 배운 지식들 이 여기 들어가서 그 힘에 의해서 판단력이 예, 있듯이 예. 인공지능이라는 그 원천은 데이터부터 출발하는데 우리가 불행하게도. 그 데이터가 굉장히 약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더라 해도 그 개인정보를 기술적으로 완벽히 보호를 하면서 이를테면은 비식별할 수 있는 거라든지 암호화한다든지 통해서 그런 것도 전향적으로 네, 네. 우리가 이런 쪽에 활용할 수 있도록 좀 문을 열어야 되겠다. 또 하나는 보호하되 활용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전향적으로.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정부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소중한 데이터들이 공공 데이터들 많죠. 네. 그런 것도 산업적, 상업적 활용을 위해서는 획기적으로 문을 좀 열어야 된다. 그게 규제하고 또 관련이 있습니다. 물론입니다. 그래서 그런 규제들도 과감하게 좀 풀고 해서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되어져야 인공지능이 같이 간다. 그래서 제가 DNA를 예, 같이 묶어서 한 축으로 지금 가져가는 이유입니다.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강조하신 게 R&D, 연구개발 예. 투자를 정부가 원래 이제 R&D는 민간 기업에서도 하지만 정부는 가장 기초가 되는 과학기술 분야에 투자를 맡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걸 정부 위주가 아니라 연구자 중심으로 바꾸겠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가실 건가요? 참 죄송한 말씀인데 우리 그 R&D 성공률이라고 있습니다. 네, 네. 정부가 돈을 줘서 성공을 했냐 안 했냐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예.
근데 96% 정도 됩니다. 성공률이? 네. 그렇게 높아요? 그게 정상으로 보시진 않겠죠. 이상하죠. 이상하죠. 그러니까 될 만한 것만 주는군요. 그렇죠. 아이고. 그러니까 이 R&D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민간 기업이 하기에는 리스크가 크고. 그러니까요. 가장 근본적인 거. 네. 또 장기간이 소요되고 그 투자된 회수가 불확실한. 그런 거 해줘야 되는데. 이미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참 제가 송구스럽습니다만은 안전한 쪽에 정부 부처 공무원들이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맞다. 여러 가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바꾸고 그다음에 그 이제 정부 예산을 받은 연구자들이 너 도대체 어디 섰냐? 성과가 뭐냐? 예. 이런 것을 늘 보고서를 쓰고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부담을 좀 덜어줘야죠. 덜어줘야죠. 그래서 네. 연구자가 그런 쪽에 그 연구에 집중하는데 방해가 되는 뭐라도 다 들어주자. 예. 서로 그런 부분이 조금 뭐 새 나가는 게 있다 소치더라도.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긴 호흡으로 멀리 보고 특히 기초과학은 물론입니다. 그래서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쪽에 우리나라 그 연구개발에 대한 우리 정부 예산의 저 전체 금년에 19조 7천억인데요. 쉽게 GDP 대비해서 우리가 4.23% 정도 되는데 예. 전 세계에서 우리가 한 2위 정도 됩니다. 대단한 거죠. 절대 금액으로 보면 예. 뭐 미국이나 일본이나 이보다 뭐 많지는 않죠. 그러나 우리 여러 가지 재정 규모에 비해서는 많이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쓰는 것도 굉장히 큰 도전입니다. 아주 중요한 네. 말씀이시고. 그래서 금년에 이제 이번 정부가 들어와서 전 부처에 이렇게 흩어져 있는 R&D 자원들을 좀 집중적으로 강력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네, 네. 제대로 그런 R&D 자원들을 잘 배분해주고 중복됨이 없도록 하고 이게 같이 연결되어져서 좀 시너지도 내고 그래서 저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차관급 조직을 하나 또 만들었습니다. R&D 그 부분을 위해서 예. 소위 과학기술혁신본부입니다. 네네. 그 조직이 이제 R&D의 혁신 전반적인 것을 다 굉장히 과감하게 차관급 조직이면 조직도 아주 크네요. 적지는 않습니다. 그렇죠.